도착했습니다. 저는 지금 오대산 국립공원 입구에 와 있습니다. 오늘은 오대산 비로봉 찍고 상암궁 찍고 들어오려는 길로 내려올 생각입니다. 지난 겨울에 제가 여기 왔었는데 그때는 사실 비로봉은 가지를 못했어요. 눈이 와가지고 통제가 되는 바람에 가지를 못했는데 오늘은 날씨가 좋아서 통제하지는 않으니까 오늘은 잘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라가 볼게요. 때는 여기다 이렇게 이 문을 못 들어가게 이렇게 막아놨더라고요. 겨울에는 제가 오대산을 다녀왔던 건 대략 한 20년? 오대산 비로봉. 오대산은 뭐 월정사나 뭐 선제길이나 노인봉이나 갔다 갔는데 비로봉은 대략 한 20년 된 것 같습니다. 오늘 진짜 간만에 갔는데 여기가 오늘 날씨가 되게 습하고 더운데요. 그래도 이렇게 그늘이 있어서 그렇게 힘들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여름 산행은 조금만 움직여도 많이 지치잖아요. 그죠? 물 충분하게 먹으면서 천천히 저는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덥고 또 계속 치고 올라와야 돼서 쉽진 않네요. 비로봉 가는 길이. 여름이 아니었으면 좀 나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길은 생각보다 되게 잘 해놨습니다. 이렇게 계단도 되어 있고 데크도 되어 있고 도착했습니다. 상암궁 가는 길이고요. 숲이 우거져가지고 옆에 조망은 하나도 보이지 않아요. 좁은 길을 여기 보인다. 와, 여기 멋지다. 아, 예뻐. 와, 이 나무 좀 봐. 나무가 엄청 크네. 와, 몇 개가 네? 같이 한꺼번에 있는 거야, 도대체. 와, 나무 줄기가, 이 느티나무인가? 이 나무 기억난다. 이 나무가, 저가 그때 20년 전에 왔을 때도 이 나무가 있었거든요. 나 이 나무 생각난다. 그때도 엄청 신기했었는데 나 이 나무 기억나. 오, 진짜 기억나는 나무야 이 나무. 아, 그래도 좀 바람이 시원하게 아주 시원하게 불어주고 있습니다.
아, 오늘 하늘이 진짜 너무 예쁘다. 와. 저는 이제 거의 다 내려왔고요. 오늘 유로봉 갈 때 컨디션이 제가 별로 그렇게 좋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이틀 잠 못 잤더니 오르막이 많이 힘들었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엔 다 능선이어서 그렇게 힘들지 않게 왔는데, 상황봉에서 영상을 못 찍었어요. 상황봉에서 사진 찍느라고 나이를 먹길 먹는 건지 깜빡깜빡해서 상황봉에서 영상은 못 찍었네요. 아, 여기 길 너무 좋다. 숲도 숲길인데 너무 좋네요. 자, 영상은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갑니다. 아니, 발이, 야, 무슨 냉장고 불이야. 차가워. 차가워. 좀 차가워. 야, 너무 조금이 아니야. 많이 차가운데? 많이 차가워. 차가워. 나 나가야 될 것 같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섭다리 밑에, 다리 밑에서. 다리 밑에서 아이를 낳은 게 아니라. 다리 밑에서 우리는 지금. 물이 완전히. 모습, 야, 냉장고 물이라고 해야 되니? 얼음물. 다리 시려워가지고 한 1분도 못 있을 것 같아요. 못 입고 나왔어요. 아, 너무 좋다. 아, 마지막이 힐링이네.